워드 프로세서 필기 제3과목 PC 기본 상식 두 번째 챕터입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이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출제 비중이 아주 높고요.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별, 그 다음에 하드웨어의 각종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에 대해서 확실히 암기를 해주고 여러 가지 기억 장치의 종류들, 것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외워야 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꾸 읽고, 그 하드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렇게 연관지어서 공부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움직이게끔 하는 게이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우리가 컴퓨터를 산다라고 해주면 이 하드웨어를 사는 거고 얘를 작동하기 위한 이런 소프트웨어도 같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드웨어는 크게 5개의 또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대 장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이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 CPU가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말하면 뇌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중앙 처리 장치다라고 합니다. 이 중앙 처리 장치에는요, 제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 장치가 있는데요. 기억 장치는 일반적으로 CPU에서 빠져나와서 따로, 그렇지만 5대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 이렇게 해서 5대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중앙 처리 장치 있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의 모든 장치를 제어해주고 명령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이 중앙 처리 장치가 되겠습니다. 각종 입력 장치를 통해서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여기 이제 CPU 중앙 처리 장치로 와서 명령어들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런 다음에 제어를 한 다음에 저장하는 곳은 기억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5대 장치는 서로 왔다 갔다 해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결국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 중앙 처리 장치에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임시 기억해 주는 레지스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억 장치에는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주기억 장치에 나눠져 있고 보조 기억 장치에도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입출력 장치에 이제 DMA나 채널과 같은 장치가 있습니다. 어느 장치에 무엇이 있는지 일단 넓게 한번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부터 세세하게 공부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 처리 장치의 기본 구조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CPU, Central Process Unit라고 해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레지스터와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지스터라고 해주면 C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사용한 값이나 연산의 어떤 중간 결과값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고속의 저장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임시기억 장소인데 굉장히 처리 속도가 빠른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잠시 저장했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구히 저장은 안 됩니다. 이런 제어 장치가 있는데요. 제어 장치 안에 있는 이런 각종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이제 레지스터라고 해요. 임시기억 장소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레지스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각각의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중앙처리 장치에는 각종 레지스터 그 안에 제어장치와 연산장치가 있더라 이렇게 알아둬야 되겠고요. 제어장치의 종류와 연산장치의 종류 이렇게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런 것도 나오죠.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한다 라는 레지스터다 이렇게 의미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일단 우리가 입력장치를 통해서 명령어를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어를 읽은 다음에 현재 이제 사용 중인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가 명령어 레지스터거든요. 이게 IR이 이제 작동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PC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관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할 명령어를 해독하고 여러 가지 신호를 발생해 주는 걸 디코더 해독기라고 합니다. 현재 수행적인 명령어 중에서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이제 해독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런 걸 해독기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리스트에서 보내온 주소를 해독한 다음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메모리로 보내는 해독기도 여기 제어장치에 있습니다. 부호로 나타내주는 인코더 부호기도 있어요. 그리고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해주는 MAR,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그 다음에 레지스터의 내용을 기억을 해주는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MBR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중앙처리 장치에 명령어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계산을 해주는 레지스터 이런 것은 연산장치가 되겠습니다. ALU라고 해서요. Arithmetic and Logic Unit. Arithmetic은 이제 연산이고요. 논리연산, Logic은 논리연산이 됩니다. 산술이나 논리연산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연산장치입니다. 자, 누산기, Accumulator라 해서 AC입니다. 산술이나 논리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레지스터라고 하고요. 가산기, adder, 더하기라는 거죠. 두개 이상의 수를 입력해서 이들의 합을 출력하는 레지스터. 보수기는요, 뺄셈 할때 사용해주는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인덱스 레지스터는요, 인덱스, 색인이라고 하죠. 색인 주소에 지정되는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산에 대해 사용하는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데이터 레지스터, 그다음에 현재 그런 연산 실행의 결과, 그런 양수, 음수, 자리 올림수, 오버플로우 이런 어떤 상황을 저장해주는 상태 레지스터 이런 것이 이제 ALU 즉 연산 장치에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중앙처리 장치는 각종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계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해주는 이 누산기, 가끔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다음은 이 중앙처리 장치에, 그걸 다른 말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것들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CISC 방식과 RISC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CISC 방식은요, 그 회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명령어도 굉장히 많고요. 길이도 다양합니다. 이 길이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레지스터는 크기가 작고요. 그러니까 명령어가 복잡하고 많으니까 느리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386 컴퓨터, 486 컴퓨터
펜티엄 컴퓨터 이런 데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방식이 CISC 방식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RISC는요, 그에 비해서 회로 구성이 아주 간단하고 명령어도 최소의 길입니다. 길이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하기도 좋습니다. 레지스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빠르고 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용해주는 뭐 네트워크 서버라든지 워크스테이션 프로세서 이런 곳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RISC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CISC와 RISC를 비교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앙처리장치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습니다. 헤르츠라는 것은요, CPU를 작동시켜주는 클럭의 속도를 표시해줍니다. 자, 우리가 1초 동안에 한 번에 주기가 일어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이 회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1주기다 라고 하는데, 이게 1초 동안에 주기가 몇번 반복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나타내는 단위를 헤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헤르츠다 그러면 1kHz예요. 1000kHz면 1MHz가 되고요. 그러면 1000MHz면 1GHz가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1MHz다 라고 한다면 1초 동안에 100만 번이 이게 회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 그 CPU의 성능 속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플롭스라는 것은요, 1초 동안에 실행 가능한 플로팅, 부동소 수점의 연산의 횟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동소 수점을 이제 좀 더 빠르게 여러 번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CPU의 성능 단위가 되겠고요. 밉스, 밀리온입니다. 이거는 이제 100만 단위라는 뜻이죠. 컴퓨터가 1밉스다. 1초 동안에 실행할 수 있는 명령의 개수가 100만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CPU의 성능을 나타내줍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CPU의 성능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글자 따서 FM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다 CPU의 성능을 나타내는 단위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CPU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나눠줍니다. 실행 상태인가, 런 스테이트, 그 다음에 준비 상태인가, 대기 상태인가, 교착 상태인가, 이렇게 CPU의 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명령어가 딱 들어오면 이제 준비 상태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실행 상태로 넘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실행, run state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러다가 혹시 외부에 어떤, 요구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제 특정 자원을 요구할 때, 이때 기다리는 상태가 대기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교착 상태는, 전혀 발생한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 사건을 무한정 기다리는 상태를 데드락, 교착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CPU의 상태는 준비, 실행, 교착, 대기 중에 한 위치에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명령어 형식입니다. 자, 어떤 명령어들은요, 오퍼레이터, 연산자 부분이라고 하고요. 오퍼랜드는 피연산자라고 합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은요, 연산자라고 해요. 뭐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연산자가 있고요. 연산에 이용하는 기호, 만약에 3 더하기 2다. 그러면 3과 2는 피연산자, 오퍼랜드라고 합니다.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0 주소 어드레스 형식이 있고요. 0, 1, 2, 3 이렇게 네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0 주소일 경우는 OP코드, 즉 연산자 부분만 존재하는 그런 방식을 0 주소라고 하고요.
일주소 같은 경우는 이 오프코드 연산자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만 이럴 때는 표시할 수가 있겠죠. 영주소 같은 경우는 플러스 5,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단일 누산기, 누산기라고 한다면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주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OP코드 연산자 부분이 들어가고요. 5에 해당하는 주소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그런 방식을 1주소 어드레스 방식이라고 하고, 자, 2주소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OP코드 연산 기호가 들어갑니다. 3 더하기 2다 라고 했을 때 더하기 기호가 들어가고, 여기에 3이 들어가고 여기에 2 들어가서 주소를 두 개를 사용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주소 같은 경우는요, 범용 레지스터에 많이 써주는데,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는 5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OP코드에 이제 더하기라는 기호가 들어갈 것이고, 3주소와 3이 들어있는 주소와 2가 들어있는 주소, 이것을 연산을 한 다음에 세 번째에다가 그거의 결과 저장해 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3주소 형식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령어들을 실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단계가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계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어 장치의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행할 명령어를 저장해주는 그런 레지스터입니다. 거기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주기형 장치에 갖고 오는 걸 인출한다, 패치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명령어들을 해독하고 실행해주는 그런 레지스터로 보내줍니다. 이런 거 해독이나 해주는 거 자체가 다 디코더라고 하죠. 이거 다 제어 장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독을 거쳐주면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에 의해서 해독 과정을 거쳤다. 그 다음에 execute, 실행한다 라고 하죠. 이때 만약에 이제 연산이 필요하면 연산 장치로 가서 잠시 저장했다가 다시 실행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명령어들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사이클은요, 하나의 데이터를 기억 장치로부터 읽어서 명령어 레지스터 IR로 저장을 합니다. 이거 다 제어 장치에 있어요. 그 다음에 간접 상태라는 것은요, 번지 부분의 주소가 간접 주소일 경우다. 직접 주소일 경우는 직접 찾아가면 되겠지만, 간접 주소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저장된 주소를 한 번 더 걸쳐서 들어가는 주소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억장치의 주소가 지정하는 곳으로 유효 번지를 읽기 위해서 기억장치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상태는요, 그렇게 구한 유효 번지, 내가 실제로 실행할 번지 어드레스죠, 그것을 읽어서 해당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령어들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처리를 하다가 인터럽트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결과까지 나오면 좋은데요. 중간에 어떤 예기치 못한 상태가 나올 수 있어요. 요 상태 자체를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막 쓰다가 갑자기 정전이 발생한 거예요. 이것도 인터럽트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정전의 상태를 해결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자체를 인터럽트라고 하고요. 다시 복귀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내용을 계속 실행할 수 있게끔 그런 상태를 인터럽트 사이클이라고 하고요. 인터럽트가 어떤 인터럽트냐에 따라서 외부 인터럽트가 있고요.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 이런 것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외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요, 정전이 났다든지 어떤 입출력 요구가 완료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외부 인터럽트가 되고요. 내부 인터럽트 같은 경우는 내가 명령어에다가 불법적인 어떤 연산자를 사용했다든지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면 안 됩니다. 0으로 나눴다든지 이런 것들은 프로그래머에 의한 어떤 내부 인터럽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인터럽트는요, 내부 인터럽트라고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트랩, 트랩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내부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럽트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냐면 정전이나 기계 잘못으로 인한 이런 외부적인 인터럽트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프로그램 연산자나 주소 지정 이런 거 잘못했을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 그런 것들이 두 번째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중앙처리 장치는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행상태 있거나 호출돼서 호출된 상태, 그다음에 간접일 경우는 유효 주소를 검사를 해주는 방식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외부적인, 내부적인 인터럽트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들을 먼저 처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복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터럽트에 대한 정의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명령어 주소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오퍼랜드의 유효주소, 유효주소라고 하면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오퍼랜드 피연산자의 주소가 직접 있는 방식이죠. 이걸 직접 주소 방식이라고 합니다. OP코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연산자가 있고 여기 이제 오퍼랜드 이 부분이 이제 주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주소가 있는 그런 방식이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퍼랜드에 유효 주소가 먼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갔을 때 그 원래 있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유효 주소가 있는 방식이 간접 주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퍼랜드에 실제 데이터를 갖고 직접 여기다 데이터를 넣는 방식은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시적 또는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요. 0번지 명령어 형식이 됩니다. 0번지라고 한다면 여기에 그냥 OP코드 연산자 부분만 있는 거죠. 여기 형식에서 주소 부분은 없지만 오퍼랜드를 암시하는 사용하는 방식 이것을 묵시적인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에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오퍼랜드 부분의 레지스터에 저장이 돼 있는 방식. OP코드가 있고 여기가 이제 오퍼랜드가 될 텐데요. 여기에 실제로 그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직접적인 주소 지정 방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명령어의 주소에다가 프로그램 카운터,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해 주는 레지스터가 됩니다. 그것들이 포함된 방식이 있고요. 기본 레지스터 지정 방식은 베이스 레지스터가 포함된 거고요. 인덱스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명령어 주소 부분에다가 인덱스 레지스터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려는 그 명령어의 주소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지정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억장치입니다. 중앙처리 장치에 의해서 제어된 다음에 연산을 하고 나서 입출력 장치를 통해서 자료를 입력을 받거나 또는 보조기억장치의 자료를 옮겨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장치라고 하는데요. 주기억장치가 있고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롬은 이제 주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Read Only Memory입니다.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이 중단되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장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꺼도 날아가지 않는다.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소프트웨어나 글꼴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각각의 기능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조회사에서 미리 저장해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롬 있습니다. 이걸 마스크 롬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조회사에서 미리 뭐 입출력에 필요한 그런 인풋 아웃풋 그런 시스템에 대한 거 바이오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우리는 읽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P롬은요. 프로그래머블 롬입니다. 내용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요. 사용자가 한 번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 EP롬은 erasable, 지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외선을 이용해서 여러 번 지우고 쓰고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네, EEP롬은 electronical, 전자적인 방법이죠. 정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 번 읽기 가능한, 읽기 쓰기 가능한 그런 롬입니다.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이 되겠습니다. 이 플래시 메모리는 대표적인 펌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 있는 걸 펌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의 소자가 EEP롬이다 라는 거죠. 주격장치 두 번째 램입니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메모리입니다. 전원 공급이 중단이 되면은요. 내용이 지워지는 소멸성,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롬은 전원이 꺼도 날아가지 않은 비휘발성 메모리고요. 이거에 비해서 램은 휘발성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는 이제 램 메모리가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SRAM과 DRAM이 있습니다. SRAM은 정적 램이라고 해서요. 전원이 공급이 되면은요. 내용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재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재충전이라는 얘기는요. 시간이 흐르면 방전이 됩니다. 그래서 전류를 계속 흘러가게끔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정전을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동작 자체를 재충전이라고 하는데 SRAM은 그게 필요 없습니다. 주로 캐시 메모리에 많이 쓰고 있고요.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이거에 비해서 DRAM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램이라고 해서 동적 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방전이 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재충전, 리프레시가 필요합니다. 요거는 일반 우리가 사용해주는 메모리가 될 것이고요. 속도는 이 SRAM에 비해서 느립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격장치는 이제 램과 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은요. 이번에는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대표적으로 자기디스크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가 처리할 대량의 데이터를 영구히 뭐 고장이 나면 이제 반영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억장치의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장치가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에 비해선 속도가 느리고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순차 접근이냐 직접 접근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디스크, 자기라는 것은 마그네틱이라는 뜻이에요.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디스크입니다. 디스크는 다 이렇게 원판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기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순차, 데이터를 첫 번째, 두 번째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방식과 직접 접근, 첫 번째 했다가, 뭐 5번 했다가, 다시 3번 했다가 이렇게 직접 접근하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트랙과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트랙은 이제 그 동심원입니다. 섹터는 이렇게 마름모로 나눠주는 공간, 이걸 섹터라고 하고요. 실린더는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트랙이 묶여서 하나의 자기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봤을 땐 하나지만 이렇게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같은 트랙의 집합, 이것을 실린더다라고 합니다. 트랙이 0번 트랙, 1번 트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번 트랙의 모임, 이것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자, XS 암은요, 이렇게 내가 XS 장치를 읽기 위해서 헤드를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막대를 XS 암이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읽기 쓰기 할수 있는 위치가 이제 헤드예요, 헤드. 그리고 디스크 팩은 여러 장의 디스크를 하나의 축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는 것을 디스크 팩이라고 하고요. 액세스 시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시크 타임 플러스 대기 시간 플러스 뭐 트랜스포 타임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뭐 시크 타임이라고 한다면 여기 헤드라고 했잖아요. 헤드가 원하는 트랙, 뭐 1번 트랙, 2번 트랙, 트랙에 까지 움직이는 시간을 시크 타임이라고 하고요. 대기 시간, 레이턴시 타임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원하는 섹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헤드가 움직여서 찾아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송 시간은요. 데이터를 찾았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전송이 돼야 되겠습니다. 트랜스퍼 타임이라고 해서 데이터 전송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헤드가 움직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요구한 그런 섹터를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전송을 해주고, 그세 가지를 합쳐서 액세스 타임이다 라고 합니다. 뭐 이러한 자기 디스크 장치에는 뭐 하드 디스크, 뭐 플로피 디스크, 또는 뭐 RAID 이런 디스크들이 다 자기 디스크의 원리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디스크입니다. 레이저 빔을 이용해서 빛을 발사해서 데이터를 기록하고 읽어내는 장치입니다. 용량은 대용량인데요. 저렴하고요. 안전합니다. 반영구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D라는 것 자체가 컴팩트 디스크입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 그래서 CD롬은 읽기 가능합니다. 대량 생산하고요. 가볍고. 용량은 한 650MB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CDR이다라고 한다면 컴팩트 디스크인데 이게 한 번은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업할 때 많이 쓰는 장치입니다. RW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를 여러 번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DVD는 CD보다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7기가에서 한 17기가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안전하고 그다음에 대용량이다라고 한다면 CD보다는 이제 DVD를 더 많이 쓰고요. 요즘은 여기 이제 블루레이 디스크라고 해서 그 용량이 약한 23기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기타 보조격 장치에는 뭐 자기 테이프. 이거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올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저장하는 기억 장치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대량의 자료를 백업할 때 주로 사용하는 장치고요.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는 직접 접근은 안 되고 순차 접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 검색 이런 건 불편하고요.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해주는 보조격 장치입니다. 그리고 집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플로피 디스크하고 비슷한데 용량은 이제 뭐 100메가짜리, 250메가짜리, 750메가짜리 이렇게 있고요. 재즈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한 장에 2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억장치 중에서 고성능 기억장치가 있는데, 요거, 많이 나와요. 캐시 메모리. 요거,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제 CPU. CPU는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기억,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주기억도 있고 보조기억도 있고 기억장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보조기억장치에서 읽어드려서 주기억장치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PU로 들어가서 실행하거나 연산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데요. 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얘보다는 이 주기억장치는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캐시 메모리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를 이용해서 처리 속도를 좀 더 향상시켜 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자주 사용하는 어떤 명령어라면 CPU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장치까지 가지 않고 이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했다가 불러들여서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캐시 메모리를 사용해 주는 그런 메모리가 SRAM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더 향상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캐시 메모리의 성능은요, 적중의 수, 이것을 CPU에 의한 메모리 참조의 총수로 나눈 비율, 그걸 히트율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기억 장치, 버추얼 메모리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기억 공간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불러서 씁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인데요. 보조기억장치, 즉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주기억장치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주 프로그램은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해주고 사용할 부분만 주기억장치에 적재시켜주기 위한 그런 방식을 가상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가상 메모리를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페이징 기법이 있고요. 세그먼트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는 크기를 이렇게 고정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크기를 같게 나누는 방식이 있고요.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케이, 하나는 10K 이렇게 크기 메모리를 다르게 분할하는 방식을 세그먼테이션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산 기억 장치는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데이터를 찾을 때 주소를 씁니다. 그런데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을 이용해서 원하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연산, 연상 또는 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기억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서 입출력 장치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종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 장치의 종류, 출력 장치의 종류,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입력 장치,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우스 많이 쓰고 있죠. 마우스, 스캐너, OCR, OMR, MICR, 트랙볼, 디지타이저, 광전, 펜,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보여주는 장치를 플로터, 마이크로 필름 장치입니다. 아웃풋 장치예요. COM이라고 있고요. 모니터의 종류에 이제 CRT라든지 LCD, PDP, LED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니터의 종류에 따른 출력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 장치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CPU를 경유하는 방법과 경유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DMA 방식은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라고 해서 주변 장치가 직접 그 메모리 버스를 관리를 해서 CPU의 부담을 줄여주고 속도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채널은 중앙처리 장치 대신에 입출력 조작을 할 수 있는 입출력 전용 프로세서를 두어서 CPU하고 입출력 장치 사이의 속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처리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입니다.